아, 박학현 씨. 저희 방송이 처음이세요, 그죠? 네. 굉장히 무게감 있으십니다. 아, 낯설어서. 낯설다고요? 작품에서 많이 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감사하긴요. 본인이 많이 나온 건데요. 네, 네. 전 그냥 본 거밖에 없고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 겁니까? 낯설어서. 아, 오늘 이 코트가 굉장히 멋지십니다. 아, 바바리 코트를. 예. 광장시장에서 35,000원이요. 광장시장에서? 보기보다 비싸 보이네요. 야, 한 5만 원 하는 줄 알았는데. 네. 한 번 또 가서 바꾼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아, 전에께. 아, 전에께. 팔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팔이 짧아가지고. 팔이 짧아갖고. 아, 지금 게시판이 난립니다. 김영민 씨, 박혁건 오빠, 오빠.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팬이에요. 유유유유유. 팬이었는 다음에 왜 유유유를 해놨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울고 있구나. 너무 좋아서. 오은솔 씨, 박혁건 씨 무한돌이는 장난 아니던데. 무서웠어요. 오늘 컬트도 나오시고 이제 예능 진출하시는 건가요? 하셨네요. 당분간 마지막입니다. 이게. 아 왜요? 컬트가 마지막. 어색한가요 예능이? 예, 네, 어색하고 낯설고. 아 근데 무한도전은 뭘 어떻게 했길래 무섭다는 얘기가? 못 봐갖고 무한도전은 많이 보셨나봐요 무한도전을. 베개 싸움하는 씬이 있었는데. 아, 예. 아 그거 봤다. 그 저 현주엽 씨랑 예, 예. 예 이렇게 하는 거. 예. 근데요. 근데 저 운동을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날 네, 잘하시더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네. 피오줌 샀어요. 피오줌을 샀다고요? 예. 끝나고 화장실 갔는데 아... 갈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너무 오래 해서가 아니라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후로는 또 괜찮더라고요. 아 그러면 베개 싸움 때문에 혈변을 네. 예. 와인을 많이 마셨다고 혈뇨를 예. 안미라 씨 무도의 베개 싸움 인상적이었다고 해주셨고 자, 뮤지오빠 안녕하세요. 2234님. 안녕하세요. 답니까? 네. 아니요. 기다려보세요. 설날에 단독 출연 때 듣고 팬이 된 27살 여자예요. 왜냐면 매번 이렇게 스타분들이 네. 함께 출연해주시다가 네. 설날에 단독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날 유일하게 이렇게 탑스타들이 시간이 안 돼서 예, 예. 저만 나와서. 그때 듣고 팬이 되셨대요, 이분이.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도 조용필 아저씨 성대모사 해주시나요? 그리고 동그랑땡 노래는 언제 나오나요? 아, 이게 또 기억을 해주시는군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요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한 4월 말 정도에 동그랑땡이. 이제 동그랑땡을 비롯해 한 25곡의 노래들이 아, 동요들이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이번에 참여를 전부 동요들이 네 25곡의 동요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동그랑땡이 타이틀곡. 아 동그랑땡 말고 이제 새똥굴이라고. 그게 타이틀곡이에요? 네 그게 타이틀곡이. 네. 아 기대됩니다. 어떤 그 가수들이 참여하셨나요? 이번에 뭐 저를 비롯해서 스위스로우도 스위스로우 하시고 스위스로우는 뭘 불러줬나요? 스위스로우 새똥구리? 아 이게 지금 25곡이라 저도 잘 제목들이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스위스로우도 참여를 해주시고 옥상 달빛 제이레빗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제이레빗 예. 개그맨 김지민 씨도 참여를 해주시고 유세윤 씨도 참여를 유세윤은 들어와야죠 예. 예, 해주시고 레인보우의 지숙 씨도 참여를 해주시고 많이 하셨네. 그리고 겨울 왕국의 그 주인공 안나 역을 맡으셨던 성우 박지윤 씨도 참여를 해주시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십니다. 오이오님 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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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랑땡 빗방울이 떨어진다 동그랑땡 비온다 먹자 동그랑땡. 정확히 동그랑땡. 가사를 다 외우시네요. 요즘 좀만 불러주시죠 다해. 조용필 버전으로 이왕이면 불러주시고 여기 보셨죠. 08찜삼님, 유지영님, 오늘은 바운스 빼먹지 마세요. 네네. 동그랑땡 끝나고 바운스까지. 네. 동그랑땡 딱 한번 불러드렸었는데 조용필 선배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어요? 우리 뮤지씨께서 조용필 형 내는 거? 아니요. 들어보세요. 정말 죽어.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대모사예요. 아, 반갑습니다. 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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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랑땡, 그랑땡, 그랑땡, 그랑땡. 땡 동그랑땡 빗방울이 떨어지네 동그랑땡 비 온다 먹자 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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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 아니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이게 박혁건 씨는? 낯설었어요 그죠? 아니 지금 살짝 허벅지를 꼬집으시면서 아니, 참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안 웃겨요 진짜로? 예. 혈액형 뭐예요? B형이요. B형이요? 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나는 겁나 웃긴데 왜 안 웃기지?
조용필이 그랑 땡 그랑 조용필 선생님이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조용필 노래 불러줘. 그래 아우, 조용필 노래 들으면 비슷한 거. 어떤 노래를 좋아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습니까 조용필 선배님?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요? 고추잠자리 가사가 어떻게 됐어요? 엄마야 나는 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쉽지 그거 맞죠? 짧게 한번 불러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혀거나 좀 웃어라 안 웃기니 혀거나 미안하다 얘는 못하겠어요 못 웃겨서 얘는 못하겠어요 안 웃겨요 예. 야 백이가 안 웃겨 계속 안 웃겨 야 백이 갖고 와라 미지 좀 때려주게 0874님 컬투쇼에 월드스타 올라프가 나오다니 이거 뭔 소리야? 아 올라프 닮으셨다는 얘기 많이 듣나 봐요? 어 약간 닮으셨다 작년인가 그게 포털사이트에 한 기사가 40페이지가 나갔더라고요 그걸로요? 그 기사로? 네 그래서 어느 정도면 이게 이 정도 이슈가 됐냐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예, 예. 어렵게 금메달을 따면 그 정도 정도다. 페이지 수가 나왔어요 40페이지 예. 근데 약간 보니까 코가 여기서 조금만 더 뾰족하면 정말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뾰족하신 편이지만 좀 더 크게 뿔리면 그러니까 눈사람 아 눈사람 진짜 그만큼 착하고 순수하게 외모가 그러신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눈사람을 닮을 수 있죠? 그러게요 혁권씨 죄송합니다 얘는 그만두세요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저희 방송 재미없습니까? 저희 방송은 어때요? 정신없어요 아, 정신 재미있는 건 없습니까? 재미도 있는 편이에요. 있는 편이지만 정신없는 게 더 세다. 예. 그러면은 그럼 뭐가 재밌어요? 네, 뭐가 재밌으세요? 뭐 방송이나 뭐 라디오 뭐 이런 거를 재밌는 예능 방송이든 뭐든.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재밌는 거. 동물의 왕국. 나랑 똑같네. 동물의 왕국. 동물을 좋아하시는군요. 세렝게티 체온의 번식기. 그 맹수들 나올 때 되게 웃겨요. 맹수리 나오는데 너무 웃겨요 저는 맹수가 웃겨요 맹수리 나오는데 웃겨요? 노루목을 탁 채갖고 막 잡아먹는데 웃겨요? 어느 순간이 웃긴 거예요? 이제 수사자는 사냥도 잘 못하거든요 네 맞아요 갈기가 크고 암사자가 네. 완전히 깡패갖고 네. 하는 일이라고는 어흥밖에 없는데 그 잡아놓은 거 와서 뜯어먹고 네, 뺏어먹고 그 지역관리만 하는 네네. 그게 너무 웃겨요 그 순간에 너무 웃겨 막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사자가 지역 관리래. 저 싸움 못 하는 거 봐봐.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드네요. 네, 지치게 만드네요. 저희가 이 방송을 거의 이제 10년째 진행하는데 박혁권 씨의 새로운 스타일의 토크를 구사하시는군요. 10163이 펀치 명대사 좀 들려주세요. 제발요.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클린 들어가는 거요? 이게 뭡니까? 저도 안 봐가지고 참. 영어 대사가 처음에 클린이라는 게 들어가는 걸로 해달라는 거겠죠? 예, 대사가 영어 대사를 몇 번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쏘리라는 대사를 주셨는데 아, 예. 제가 쏘리 발음을 좀 잘하거든요. 예, 예. 영어로 예. 아, 본인이 예. 영어 학원 다닐 때 강사가 웃었어요. 저 보고 아, 쏘리만 유독 잘해서 예. Sorry. 쏘리. 했더니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I will be back을 주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건 좀 잘 못했어요. 예, 그다음에 I will be back. 예. 뭐 잘하시는데? 소리가 더 잘하거든요. 고집이 있어. 네. 소리를 제일 잘하고 동물왕국이 제일 웃기고. 그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린을 주셨는데 클린은 잘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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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티가 안 나니까 그다음부터 안 주시더라고요. 클린 때문에. 클린 이후로. 티 나는 거. 어떤 게 티 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소리 말고. 소리. 아, 소리. 소리 말고 뭐. 언니, 언니, sorry. 언니, 언니? 언니, sorry. 야, 언니 함 주시죠 언니. 야, 이 편지 명대사 하나 들렸더니 sorry. 근데 발음은 진짜 좋으시네요. 그러네요. 영어 잘하세요 그러면? Sorry. 아, 이제 슬슬 짜증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죄송합니다 이러고 sorry. 죄송합니다. Sorry. 술 먹고 진지하게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연기 생활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93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와, 데뷔를 저희보다 1년 먼저 하셨네. 영국 무대에서 예,
포스터 붙이는 거로 시작해가. 아,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 대학로에서 소주집 했잖아요. 네네. 산술집만. 네네네. 그거 할 때 거기도 오셨더라고요. 어, 진짜요? 자주 갔었어요. 네. 그것도 그 역사적인 장소 중에 망해가는 그 술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팔아주시고. 거기서 그때 오셔서 저희 보셨었어요, 그러면? 네, 몇 번 뵀죠. 어, 저희 같이 많이 같이 자리도 했었나요? 근데 저도 술 먹으면 이제 그죠. 그게 언급하고 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많이 했었었거든요, 당시에. 인사도 뭐 하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네. Sorry. 여기 사이사이 쓰려고 그거 잘한다 그랬구나. 어, 동물의 왕국 좋아하니까 조용필의 킬리만자로 피범 불러주면 좋겠군요. 박정혜 씨. 이상봉의 킬리만자로 피범 한번 불러주시면 웃으려나? 한번 부탁드립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슬을 헤매던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나. 야, 동물이 들어가니까 웃어. 아, 진짜로. 동물이 들어가니까 웃으시네. 이거 비싸죠? 비싸죠? 이거 웃겼죠? 아,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잘한 건 아니고 타이밍이. 웃기지 않았어요, 진짜로? 똑같지 않아. 이건 진짜 비싸죠. 타이밍이.